반갑습니다. 네, 훈련병 소수빈이라고 하고요. 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그 회사 인사하러 왔는데, 그래도 우리 코로나랑 그리고 이것저것 때문에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 그, 머리를 잘랐는데, 사실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머리가. 괜찮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자 안 썼어요. 머리 괜찮지 않아요,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이게 좀, 조금 긴 편이라서, 들어가면 또 잘린대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전역했을 때 짧은 머리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라이브 저장이요? 못하겠는데. 육군으로 가요. 네. 이제 당연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가는 거라 건강하게 진짜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올게요. 담담하다고요? 생각보다 실감이 안 나요. 내일 가는데 원래 그냥 혼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부대가 멀어서 훈련소가 부모님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제 회사 형들이 같이 가준대.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치.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내 심정이요? 저는 근데 약간 아무래도 군대를 빨리 갔었어야 했는데 되게 좀 늦게 가는 거에 대한 뭐 죄송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 되게 홀가분하고요. 얼른 다녀와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막 싱글 준비한다고 너무 바빴는데 형들이랑 같이 수빈이 근데 입대하니까 같이 태안이라도 가자 해서 같이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막 놀고 이제 다음날에 밥을 먹는데 옆에 그 미용실 말고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이용원이라고. 미장원 이런 데요. 갔는데 되게 막 이제 막 허름하고 막 이런 데서 가가지고 머리 잘랐습니다. 태안에 있는 어떤 이모인데 그 이모가 태안에 있는 학생들 다 군대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머리 멋있게 자르고 맞은편에서 형들이랑 사진 찍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요, 진짜. 금방 또 요즘은 이렇게 연락도 되고 하니까 가가지고 그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멋있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마음에 듭니다. 되게 고맙더라고. 저 힘들까봐 이제 형들이 놀자 해가지고 다녀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팀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쵸? 태안에서 군대 갈 준비를 다 했죠. 근데 가기 전에 사실은 뭔가 좀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 게 보통 이제 군인들이 처음 갈 때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일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집이 이제 며칠 남겨두고 집을 빼야 된 상황이라 친구 집에서 조금 친세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주실 와가지고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형들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넷 편지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뭐
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보내주시면은 뭐 재밌게 읽겠죠. 근데 진짜 마지막에 원래는 그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제가 군대를 일단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뭔가 싱글 준비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언제 영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데모를 정말 많이 썼어요. 한 8곡 정도를 썼는데 이제 뭐냐면 싸지방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를 잊지 말라고 유튜브에 두 달에 한 번씩 제 데모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나 잊지 말아 달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제 데모를 올려드리는 건데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지쳐있는 찰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데모들을 제가 전역을 해서 다시 완성시키면 너무 서사가 너무 이제 명분이 있고 말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온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이제 갑자기 영장이 나온 거예요. 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중에서 한 곡을 싱글로 내자 해서 정말 급하게 급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 사실은 그 믹스 과정을 거쳐 오늘 끝냈고요. 마스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채로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건강하게 다녀올 테니까 저도 이만 가봐야 돼서 여러분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걱정되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근데 머리 괜찮은데? 네. 그럼요. 나 마음에 든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공연을 하면 너무 좋은데 못하게 되었고. 아쉽네요. 충성이요? 저는 충성이 아니라 그 경례 구호가 단결입니다. 단결. 이렇게 하는 건데, 열심히 할게요. 가서 멋있게. 가기 전에 그래도 그 여러분들께 잠시만요. 기타 가져올게요. 소리 잘 들려요? 그래도 그 노래 나오니까 혁아 안녕? 형 갔다 올게. 싱글 조금 불러드릴게요.
너도 알아 날 괴롭히는 것도 고민은 항상 날 무너뜨리네 세상에 맘껏 널 쏟아부어도 남아있는 건 나 하나 이제 나를 보면 진해 그저 나도 날 알까 말까 이런 모든 게 다 나라면 이제 나를 듣고 느껴 이제 난 달라 Not sure anymore Keep try 너의 곁에 있던 문제들도 다 날 보고 있음 알 것 같아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펼쳐진 도처럼 그곳은 아마 그려오던 그림이 되어 남아있는 곳 나 하나 이제 나를 보면 징해 그저 나도 날 알까 말까 이런 모든 게 다 나라면 이제 나를 보면 듣고 느껴 이제는 달라 나 근데 좀 틀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금 연습이 안 되는 상태라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되게 오랜만에 불러서 이거는 데모 버전. 쉿. 잠깐만 귀를 빌려줘. 쉿. 조금 더 가까이 곁에 우리 둘만의 비밀 노래를 아무리 좋게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느낌 함께라면 어디든지 다 좋아
아 근데 공연하고 싶다 진짜로. 아 그리고 그런 댓글이 있던데요. 그 최근에 그 스태프들이 요청해서 불렀던 그 뭐야 이등병의 편지를 댓글에 그때 불러달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안 불러준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스텝도 스텝이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올린 거라서. 아 근데 진짜 제가 좀 마르기도 했고 이러긴 하지만 저 운동 되게 잘하고요. 달리기 빠르고요. 눈치 빠르고요. 되게 건강한 스타일이어서 병원도 안 간 지 꽤 됐어요. 그리고 뭐 감기는 좀 걸리긴 하네. 다행이다. 군대에서 사랑받겠어요. 감사합니다. 군대 안에서도 이제 이중으로 사랑받는 거죠. 선임들에게 사랑받고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T 정보 알려달라고요. T가 이건 투시라는 브랜드인데 스트릿 브랜드인데 옷 이쁩니다. 친구 많이 사귀라고요. 근육맨 돼서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원하는 몸이 있긴 해요. 운동을 할 건데 완전 벌크업된 그런 근육 말고 수구 선수 몸이 있거든요. 그 구글에 외국 수구 선수 이렇게 치면은 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몸인지. 좀 슬림한데 잔근육 있고 뭔가 우배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웨이트 그런 헬스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메이트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 한 명 사귀면 좋지 않을까. 부대에서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냐고요? 알아보면 이제 뭐 글쎄요 뭐 되게 잘 해야겠죠? 알아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친구 되게 속이 깊다 얘 좀 내가 잘 챙겨줘야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내년에 이제 내년 9월에 전역을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근데 거기서 소리를 좀 그 뭐야 원찬 일병님께서 저한테 꿀팁을 줬는데요. 일단 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도움되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네. 아니 뭐 병장이면 몰라 저기 험버트가 상병인가 그럴 텐데 이등병한테 일병이 그러니까 조금 웃기긴 하지만 감사하네요. 원찬 일병님 감사합니다. 옷을 보고 싶다. 안에서 되게 뭐 저 혼자 시간 가질 그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저를 돌아보고 뭔가 좀 그러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그리고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고 원래 제가 좀 책을 많이 읽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이제 옆에 있는 화분도 가꾸고 근데 저는 잠깐만 지금 제가 좀 군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간 놈이 지금 벌써부터 군대 얘기를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히 갔다 오겠다.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고 있으면 미안해. 죄송해요.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가서 이제 네. 아 근데 부럽다. 네. 제 밑으로 들어올 후임이 되게 부러워요. 제가 워낙에 후임을 잘 챙기는 편이어가지고 아마 제 밑으로 오면은 되게 좀 군대 생활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위험 발언일 수도 있네요.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그 가서도 일기도 써야 돼요. 일기 쓸 겁니다. 그냥 하루 그냥 뭐 하루에 뭐가 뭐 어떻다 해가지고 뭐 이제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 뭐 죽음 뭐 이런 거 그런 일기장 나중에 제가 전역해서 그 일기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별이 팀장 들어오셨는데 뭐 인터넷 편지 쓰고 그럴 거면은 인터넷 편지랑 아 뭐야 인터넷 편지 말고 저기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줄씩 편지 쓰고 해라. 내가 읽어줄게. 아, 이 시계는 군대에서 쓰려고 산 시계 맞습니다. 이게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10년. 네. 오해하지 마세요. 군대는 그냥 군 복무만 하고 나올 거니까. 네. 직업군인 안 합니다. 일기 계정을 따로 만들어 달라. 그 신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애플워치는 네 가져가면은 아마 그 훔쳐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심정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이등병 편지. 제가 원래 그 이등병 편지라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군대 그 뭐야 군대가 좀 떠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피하다가 최근에 들었는데 좋더라고.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 부르면은 근데 막 저는 근데 여러분 울고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저는 너무 기분 너무 좋은데 이제 막 내일 훈련 받고 뭐 이런 전우회 생기고 막 으쌰으쌰 판결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풀이 죽어 있지 말고요. 진짜 금방 갔다 오니까 아 이거 못 부르겠는데? 일단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좀 스윗한 노래 하나 부르고 할게요.